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빠른 속도로 다시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로존, 일본 등 다른 선진국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이 다시 세계 경제 반등을 이끌 차세대 동력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올해 초 미국 다우존스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월간 건설 지출액 4년 만에 최고치 경신. 3분기 경제 성장률 2.8% 기록. 경제 기자를 하면서 한때는 미국의 힘이 쇠락하지 않았나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미국의 경제, 금융, 제조 모든 역할이 한때는 이진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금융의 리더십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그곳에 부는 거센 변혁의 바람과 원동력은 무엇인지 뉴욕과 텍사스, 워싱턴 등 3주간에 걸쳐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산대국 미국의 화려한 부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간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미국 경제. 그러나 2013년 다시 찾은 뉴욕은 어느새 회복세로 돌아선 미국 경제를 상징하듯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활력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렇다면 불황을 딛고 벼랑 끈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변화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미국은 수년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무역 적자와 가계 부채가 줄면서 얼어붙었던 민간 소비도 차츰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런 미국의 경기 회복에는 제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춤했던 미국의 제조업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이것은 미국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anufacturing generally has a strong presence in the economies, the U.S. economy's innovation complex. And of course, because it's such a supply chain-oriented sector, it affects jobs in sectors beyond. Warehousing, transportation, retail, that kind of thing. Innovating a new product creates the need to sell the product, to transport the product, to warehouse the product. All those create jobs. 제조업이 미국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2012년 미국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4.2%로 유럽 연합이나 브라질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GDP에 미치는 제조업의 기여도는 45%로 금융위기 이전의 27%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처럼 몰라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지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집중해온 서비스 산업의 거품을 경험한 미국이 보다 견고한 핵심 산업으로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10 years, I think it's easy to say that manufacturing, advanced industri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United States has neglected production and has seen its finance sector become an unhealthily large part of the economy. It's attracted the best and brightest who were able to obtain, you know, astronomical pay to do things that often didn't fundamentally increase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제조업의 고용 효과는 서비스업을 능가합니다. 해당 산업의 고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여타 산업에서 유발되는 고용자 수로 산출되는 간접 고용 유발 효과. 제조업은 이것이 서비스업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경제 전반에 주는 파급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자체는 GDP의 11%, 미국 내 전체 일자리의 9%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특허의 90%는 제조업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또 제조업 생산품이 전체 미국 수출입의 무려 65%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Ultimately,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nsuming too much debt and really weakening itself. And I think that has can damage the overall world system. So, you know, I think to the extent that the U.S. becomes a bit more prosperous and in a healthier way, it will become a better market for Asian firms, European firms, and will lead to having a more stable American partner in the world.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보고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췄는데요. 특히 제조업체에는 25%의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 리쇼어링하는 기업에게는 수익의 20%에 달하는 세금 공제 혜택도 주고 매년 20억 달러의 융자도 지원합니다. 그 결과 GE, 오티스, 모토로라, 구글 등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도심 한가운데 매장을 둔 신발 전문 업체. 나이키, 아디다스 등 많은 글로벌 신발 업체들이 중국,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것과는 달리 이곳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면서 생산의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And put your right foot in. Stand. 생산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곳 뉴욕 매장에는 10년 경력의 공장 직원들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제작해 주는데요. 고객의 발 크기와 모양이 파악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는데 고객이 완성된 신발을 신어보기까지는 약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It comes already all stitched. This is the upper. We put it on the last here, and then it comes with the outsole and the insole as well. 이곳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진 신발은 여타 매장에 비해 30%가량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지만 높은 품질이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운 것이죠. 해외 생산은 값싼 노동력과 임대료의 이점은 있지만 물류비 부담이 높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산량을 대폭 늘린 이후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Made in USA를 부각시키는 마케팅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내 생산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종의 애국심 마케팅은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과 교묘하게 맞물려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iPhone 4. 게다가 스티브 잡스가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 어김없이 리바이스 청바지에 이 운동화를 착용하고 나오면서 제품의 인기가 급상승했는데요.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혁신과 미국의 상징성이 제품 이미지로 고스란히 연결이 됐고 그 결과 미국 내 신발 점유율이 3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 이런 애국심 마케팅, 자국 기업의 보호 성향은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2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민주당 정부인데 그 뭐랄까요? 그 좀 보호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분명히 있어요. 예. 늘 이제 그런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반덤핑 같은 거죠. 이제 경제 행사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죠. 아, 저쪽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시장 점유 도저히 뭐 경쟁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 덤핑이라는 게 원가 이하에 판다는 거죠. 그거 참 그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미국을 살릴 구원투수로 제조업을 선택했고 그 효과는 뉴욕을 넘어 소도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단추 제조업체. 한때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나갔던 이 회사는 문화적 차이와 현지 어려움으로 중국 생산을 접고 미국 생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과 북군 양 진영의 전투복 단추를 공급했던 이 회사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의 단추 회사라는 자부심 못지않게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생산 원가가 이전보다 낮아졌고 품질과 생산 효율성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Like many manufacturing companies, we've adopted some philosophies and processes around efficiency, lean, cellular, value stream manufacturing processes that enable us to efficiently and on an improved quality level basis deliver our types of products. Along with the automation and the process enhancements that we've developed over time to meet that happy minimum of labor and production need. 공장 시설의 대부분은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달러와 약세, 정부 지원 등이 더해져 얼마든지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Industries that will reshore could be companies that are very labor intensive and have an opportunity to replace some of those labor costs with automation and machinery where they can change out the foreign labor for U.S. robots and machines, and that's an area where companies may return to the United States. 생산 시설의 자동화와 더불어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저렴해진 에너지 비용 덕분입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휴스턴 일대는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비용 부담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 요인으로 꼽혀왔는데요.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자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올해 2분기에만 석유와 가스 수출액이 68.3%나 증가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2008년과 대비했을 때 2012년 말에는 4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제조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도 줄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5 to 10 years, the shale gas boom in the United States is extraordinarily important because i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to become simply the best place to make energy intensive products, whether it's chemicals, autos, heavy energy intensive products. 미국의 제조 환경이 개선되고 리쇼어링이 활발히 추진되는 이면에는 중국의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큰데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지난 2년 동안 약 10%가 상승했고 임금도 매년 19%나 올랐습니다.
물론 중국의 인건비는 미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2015년에는 중국의 임금이 미국의 절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회 인프라나 노동 생산성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두 나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 fact that labor wages have increased so significantly over the past few years in China has had impact on some industries, and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that have low margins. And we've seen quite a number of departures of this kind of firms. They are not only high-intensive in energy, but also require a long transport cost to bring the goods from where they are manufactured to the US. And therefore, this kind of industries will likely find it beneficial to relocate themselves back in the US. 보스턴 컨설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가운데 중국의 임금이 더 높아질 경우 절반 가까운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The other thing is some medium-sized companies that thought it would make sense to produce in a country like China to save labor costs. Once they realized the additional cos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the potentia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Some of those companies, as a result of higher costs in China, I think are likely to come back to the United States as well. 미국 디트로이트와 함께 미국 자동차의 메카로 통하는 애틀란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이곳 자동차 산업은 어느새 활기찼던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애틀란타와 인접해 있는 조지아주 역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이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기아차 공장이 많은 후보지 가운데 특별히 조지아주를 생산기지로 선택한 것은 조지아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인데요. 조지아주는 기아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장비와 인력,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incentive we offer is our workforce development, something called Quick Start. Kia utilizes it with them. It's where the state of Georgia will train all their employees using their practices and do it completely for free. Kia had 1,000 employees that needed this first level of hiring. They got 30,000 applications. We, as a state, came in, helped them go through the applications, look and figure out which people were qualified, which ones weren't, narrowed it down to, say, 3,000 or 4,000. That way we knew as we went through that training process, we could weed people out to make sure that the 1,000 people out of 3,000 people were the best trained workforce we could have. 조지아 주정부의 이런 실질적인 지원은 기아차가 빠른 시간 안에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미국 현지 소비자들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Most U.S. consumers, when they buy vehicles, they're looking for that domestically made product, which is U.S.-based. There's a lot of allegiance to buying vehicles that are produced here in the United States using U.S. workforce, and we do that and do it well. And all of that volume is being taken in the U.S. market right now. So we have a very good loyalty to the brand from our U.S. customers. I priced a lot of cars and it was very affordable. Also got great gas mileage. It was just going to be a good car for me to drive back and forth to work and then actually give to my daughter as a first car. 조지아에서 현지 생산하는 한 두 종류입니다. 소렌토하고 알티마가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것만 찾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 현지에서 본 미국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예상보다 더 높았는데요. 이것은 제품의 판매뿐 아니라 최근 이어지는 기업들의 리쇼어링 열기와 무관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노동 비용 같은 이전까지 생산 기지 선정에 중요했던 변수들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시장과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이 근간인 우리나라에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요. 세계 시장이었던 미국이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높아지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리쇼링 바람이 불고 있는 미국과 반대로 국내로 돌아오는 우리 기업들의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런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중국 생산을 줄이고 국내로 복귀한 한 아웃도어 신발 업체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995년 국내 임금 부담에 못 이겨 중국으로 나갔던 이 회사는 또다시 중국의 임금 상승이라는 벽에 부딪혀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1987년도 8년도까지 신발이 이제 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를 하다가 이 싼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외국으로 진출하지 못한 회사들은 이제 많이 이제 문을 닫았죠. 1980년대까지 이곳 부산에만 수백 개에 이르는 신발 업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신발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했는데요. 이는 비단 신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상당수는 이미 국내를 떠나 있고 해외 업체에 그 자리를 내준 상태입니다. 생산 기지로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국내 현실에서 다시 한국행을 택한다는 것은 이 회사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외국에는 이제 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공짜로 이렇게 이제 이 살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는 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임대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 토지 구입비도 이제 비싸고 건물을 짓는데도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많은 회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체들의 귀환은 관련 업계, 나아가 지역과 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기 보면 뭐 저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국제적으로 큰 뭐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투자 같으면 아 우리는 저쪽보다 더 좀 잘해줄 테니까 저쪽이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5년 감면을 해주면 우리는 10년 감면을 해줄게 이러고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면 우리는 그런 노력은 조금 부족하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누가 와주진 않는 거거든요. 현지에서 본 미국은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미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속도를 내며 세계 경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서비스업에 편중된 미국 경제 구조의 중심은 제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대국을 향한 세계 최대 소비국 미국의 선택, 그리고 야심찬 도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Made in USA, 그들이 몰려옵니다. 사이즈 picture of the market development of all these renewable volatile. USA has become the world's leading natural gas producer. Because I believe the US shale. 스페시피컬리 투 더 US. The many industries are benefiting and the economy